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구루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오늘은 8가지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스타일. 여러분들은 동기부여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하십니까? 그럼 만드시면 됩니다. 변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동기부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서서 떠드니까 졸지 않죠. 차라리 가르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앉아서 딱 같은 자세로 50분 동안 또는 50분씩 뭐 8타임, 6타임 앉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미칩니다. 미쳐. 학생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입장을 바꿔보시는 것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습 이유에 대해서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응? 토플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응? 잘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습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가르치는 분야에 학습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타 강사가, 모든 일타 강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법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15년 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나는 가르치는 강의력만 있으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습법이 겸비돼야 됩니다. 자기만의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승재입니다. 가장 잘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동기부여 잘하는 강사가 정승재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같은 경쟁 강사지만 저는 훌륭합니다. 뭐예요? 수포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15년 동안 노량진에서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무수팩입니다. 뛰어난 학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그 아이들 속에 아이들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그것들을 호흡하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쓰다듬어 줬습니다. 보듬어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이투스 1등입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지훈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접니다. 저도 수학은 이지이지. 수학 어려운 과목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 이지기 때문에 응? 이지지를 따서 쉽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뭐 했습니까? 명언 시리즈. 그래서 쉽다 했고 아이들 수업 시간마다 명언, 전 명언을 한 지금 300개 간추렸습니다. 한 2000개에서 간추려서 딱 300개. 핵심 명언 300개. 모든 개념 원리 인강 사이사이다 집어넣었어요. 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힘들 때마다 명언 툭 던집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언 시리즈. 제가 1대1 코칭 오신 여러분들께 이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건 바깥으로 노출 안 시킵니다. 제가 집대성한 겁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PPT로 다 갖고 있어요. 모아놓은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승법입니다. 신승법은요. 아주 강한 수학. 강력한 한때 1타 강사인데 메가 1타, 이투스 1타였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은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강한 수학입니다. 두 말 없이 그냥 공부해라. 강하게 해라. 많이 풀어라. 쓸데없는 생각할 게 할 때 공부해라. 라는 자기만의 슬로건을 걸고 강한 수학, 그 다음에 고쟁이. 고득점 쟁취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 최초로 출판되고 있는데 그만의 학습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 스타일도 있겠고 한성원입니다. 한성원은 안광지배. 눈빛이 종이를 뚫는데 어마어마한 동기부여 아닙니까? 정말 최고 최상위권이 되려면 눈빛이 종이를 뚫을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동기부 확실히 이충곤 엠베가 1등이었다가 이제 자기 제우스 에드리아는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력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노력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해라. 이런 자기만의 학습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신도 이런 자기만의 동기부여 멘트나 동기부 학습법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햇빛이 쭉쭉 쬐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십니까? 동기부 할 때 헬렌 켈러. 눈이 멀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입 말도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오로지 냄새를 맡고 촉각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 셜리번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촉각으로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로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라.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버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버리라. 여러분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